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리는 할 줄 모르고 이게 뭐냐면 김치찜? 그러니까 되게 맵게 국물이 있는 매운 걸 먹고 싶었어서 국물이 네. 여기 김치에 이제 익은 김치에 그 마라 소스를 다 넣었어요. 집에 있는 것들을 네 제가 조리하는 영상은 생략했는데 밑에 보면은 라면사리를 이렇게 해서 약간 라면은 아닌데 네 맛이 혹시 먹다가 없으면 요 마법의 가루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반주를 이제 시원하게 한 잔 하려고 합니다. 입만 꺼내놓고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맥주 한 잔. 맛을 좀 봤는데 맛이 없으면 괜찮은데? 김치가 상태가 이래서 그런데 매운 걸 엄청 넣었어요. 캡사이신은 안 넣었어요. 넣을까? 라면 스프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네, 과하면 안 돼요. 가요불급. 많은 사자성어도 몇 개 없는데 지금도 매웠구나. 칼한 거에 맥주 한 잔 착 먹고 싶었어서 이해해 보지. 너무 큰 거는 좀 찢을게요. 제가 너무 오래 씹어서. 네. 맛이. 아니면 잠시 가서 여기다 물을 더 넣어도 돼요. 맵다. 올라온다. 오! 매워! 갑자기? 시중에 파는 매운 소스 뭐 백날 넣어봐야 그냥 캡사이신이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라면을 정말 잘 먹어줘서 웬만하면 하나로 안 돼. 또 많이 했다가 욕심내고 억지로 먹는 것보다 부족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 국물이 너무 없는데? 이따가 제가 맥주 가지러 갈 때 다시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해서 올게요.
오늘은 그냥 냄비에 끓여서 먹고 싶었는데 이것도 먹고 싶었어가지고 김치, 맵게 김치 이렇게 찜으로 라면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 라면 먹고 싶긴 하다. 얼마 전에 라면을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라면을 먹으러 간 건 아닌데 치킨집에 라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라면 강강지였거든요. 이거 라면 이거 만 원 아니야? 이랬는데 4천 원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차피 이 김치는 이게 있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 보는 사람 맛떨어지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집 식구들 언니들은 분명히 욕했을 거야. 무슨 김치 이 찜인지 이상한 정체모로 이 이런 애똥 같은 이거에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에 또 김치 갖고 왔냐고.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요. 여기다가 바로 해도 되겠는데? 김치가 또 있다고? 집에서 엄마가 예전에 김치하고 밥 넣고 이렇게 끓여줬었거든요. 뭐 이제 고추도 넣고 파도 넣고 막 이런 거 넣어서 이제 뭐 참치 넣을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넣을 때도 있는데 먹어본 바로는 그냥 기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가서 맥주도 가지고 오고 네 이렇게 좀 더 챙겨올게요. 끊기면 흐름 끊기면 안 되니까 빨리 갔다 올게요. 제가 낮에는 날씨가 괜찮아서 문을 좀 열어놨어요. 얼마 전에 이제 먹었던 홍어 냄새가 이번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홍어 냄새인지 뭐 묵은지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소리가 좀 들리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가서 감자튀김을 좀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맛있겠다 돌리면서 약간 전보라면 때 약간 느낌이 있는데 아 이게 아 이걸 풀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안 풀렸구나. 라면 수프가 이렇게 그대로 있네. 먹다가 풀리겠지 뭐. 근데 국물이 너무 아까 너무 국물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라면 추위 되어가나 봐요. 제가 이거를 여기 양념이 다 배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라면도 식고 제가 면치기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밀면을 먹던 요즘엔 짜장면 집에서도 가위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면을 자르는 건 싫어요. 그냥 한 가닥을 먹고 말지. 오늘 정말 매운 게 먹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만두도 하나 살짝 넣어놨어요. 옛날에 라면 하나 하루 종일 먹었는데 말아서 먹자. 아 그래 이 맛이야.
맛있어. 케첩을 안 가져왔네. 뭘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구나. 아까 이게 마라향 이 김치에 양념이 배웠거든요.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마라향도 나고, 맛있어요. 후추를 약간만 넣을게요. 살짝. 오. 얘는 묵은지는 아니고 익은 김치 그냥 좀 얼마 전에 먹었던 남의 김치가 또 맛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 엄마 김치. 생김치일 땐 진짜 맛있었는데. 케첩. 근데 어차피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 이거를 쯔양님, 희밥님, 뭐 아미, 뭐 수양 그분들이라면 이걸 다 먹겠지. 한입에 먹을 순 있어요. 근데 오래 씹어서 문제지. 먹어볼까? 하고 한 100번? 한 200번은 씹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편집할게요. 제가 가서 케첩하고 맥주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때까지 씻고 있었어요. 그래요. 또 이렇게 줄기 이렇게 까만 애들은 좀 씻기가 뭐가 잘못된 거지? 왜 갑자기 거품? 오늘의 메인은 사실 이거예요. 뜨끈뜨끈한 국물에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었어요. 매운 국물에. 어쩌다 보니까 얘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캡사이신은 항상 쌤이 주인공이고 진짜 캡사이신의 여신이 되고 싶은 진짜 캡사이신의 여신이 되고 싶은 조만간 닉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채널명을. 전 너무 맵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많이 넣으면 맵다고 난리치고.
저는 느낌상 묵은지가 더 안 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추장이 맵고 어떤 사람은 생고추가 맵고 뭐 마늘이 맵고 양파가 맵고 이 취향이 다르잖아요. 저는 뭐 마늘 양파 이런 거는 진짜 잘 먹거든요. 고추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매운 건 다 먹는데 또 고추 못 먹고. 근데 그냥 이렇게 이거 묵은지 아니거든요. 이렇게 신김치. 이게 더 시게 느껴져요. 막 레몬 같은 맛. 아싸리 묵은지는 맛있어요. 묵은지는 약간 전라도 쪽이나 뭐 저쪽 남도나 하여튼 막 그쪽이 잘하는 것 같아. 경상남도든 전라남도든. 아닌가? 하긴 뭐 서울 묵은지가 뭐 맛없고 뭐 제주 묵은지가 맛없고 이러진 않으니까.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이게 되게 자세가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은 보기 싫던데 이게 손을 짚고 있었네 제가 이렇게. 아, 왜 이랬지 아줌마처럼? 아줌마는 맞는데 자세를 똑바로 앉을게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꼭이요. 저도 그럴게요. 제가 일부러 한 개만 했어요. 좀 많으면 맛이 없어. 많으면 다 먹어야 된다는 막 그런 맛있다. 뭐 좀 입술도 예쁘게 발랐는데 또 다 지워지겠네. 왜 만두 미친 거 아니야? 왜 맛있어? 만두 왜 맛있어? 만두 왜 맛있지? 오랜만에 먹은가? 잠시 내려놓을게요. 이 화면에는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는데 워낙 맛있게 잘 먹으니까 사실 오늘은 이게 먹고 싶었어요. 맨날 그 얘기지 참. 맨날 먹고 싶어요. 부쩍 우울한 일, 속상한 일 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 살 먹네. 어떤 유튜버분 쇼츠 보니까 포카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하면서 감자칩은 수입이고 핵 감자칩은 이제 국내산이라고 요거 잘 보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과자를 몰라. 이제 이 감자로는 부족할까? 이 감자로는 부족할 거란 얘기죠. 감자라서 감자는 살 안 쪄. 살은 내가 쪄. 진짜 늘라는 구독자는 안 늘고 식욕만 위만 늘어가요 진짜. 이렇게 맛있었어 얘가? 여기까지 만약에 제 영상을 봐주셨다면 구독자 80명이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80명이 임박이거든요. 80명, 90명이 임박이란 말까지는 못하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큰 사랑이 됩니다. 제가 봤는데 참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었는데 누가 구독을 해주겠어 싶어요. 그 말은 취소할게요. 네. 제가 생맥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초창기부터 저의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일 생맥주하고 비슷한 게 클라우드 생맥주. 그래서
이것도 콜라도 생맥주 캔이고 이거는 이제 저기 피처. 근데 생맥주집 가면 생맥주집에서 먹는 것보단 못한데 막 국자로 막 풀고 막 이러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옆 이렇게 잘 이렇게 따르면 되는데 저도 호프집에서 일을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국자로 푸는 것보다 이게 맛있어. 진짜 추천. 이게 뭐야? 김치만 딸랑 있고. 너무 볼 게 없다 하시면 안 돼. 이게 뭐야? 뭐 과자 장난쳐? 뭐 먹방에 뭐 장난 김치 넣고 이게 좀 얘 이거에 지금 라면 이거에 맥주 넣고 뭐 장난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노염 푸시고 이제 유튜버 분들 유명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제가 아시는 분은 쯔양?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쯔양님 좋아하고 아미님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무슨 분들은 많은데 시원시원하게 먹고 인성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인성 좋겠죠. 근데 제 저하고는 맞아요. 편해요. 저는 막 발발이 같고 막 좀 거칠고 어쩔 때는 막 좀 이렇게 아주 뭐 아줌마니까. 정말 나는 아미님하고 치양님은 성격 본 성격 같아 진짜. 철털해. 무리해서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아. 물론 많이 먹는 거로는 희밥님이 최고인데 좀 개인적으로 희밥님은 잘 드시고 많이 드시는데 디스가 아니라 뭐 내가 디스한지도 모를 거지만 이건 디스가 아니라 맛을 좀 보시면서 드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이제 댓글로 치면 근데 아미님은 냠냠냠 맛있게 막 냠냠냠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데 희밥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먹는 걸로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렇게 막 그냥 마시듯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위가 크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쯔양님도 엄청 드시는데 씹으면서 맛있게 이렇게 먹는 게 느껴져요. 먹으면서 희밥님은 무조건 마시듯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노테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는 저는 쯔양님하고 아미님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자대 먹방 하면은 당연히 그분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먹배 타시는 분 말고 그분 말고 그분 말고 1세대 그분보다 더 원조 1세대 있죠. 요새 영상을 잘 안 찍으시더라고요. 그분 진짜 실비김치 창조자 아닌가? 매운 거 뭐 어차피 남을 까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제 개인 추천이니까 이거 추천할 수 있잖아. 왜 내가 마음에 드는 제가 마음에 드는 분들 저는 일단 먹으면서 많이 먹는 건 괜찮은데 저거 좀 맛 좀 보고 먹지. 솔직히 수양님도 되게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뭐 지금 싫어졌다는 게 아니고 대식가인 건 아는데 솔직히 희밥님은 원래 그렇게 드시는 사람 같아요. 그냥 딱 느낌이 이렇게 드시는 분 같아요. 희밥님은 먹배 타시는 그 먹배 논란 그분은 씻고 3kg까지는 안 나와서 그냥 넣는 것만 보였잖아. 그래서 뭐 할 말은 없는데 그 수양님은 약간 좀 뭐 안타깝다 해야 되나? 근데 볼 때는 그래요. 맛있게 먹는데 약간 억지 어거지? 그러니까 좀 팬의 입장으로 그냥 팬의 입장으로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까는 건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도 충분한 것 같은데 자기의 그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의 컨셉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팬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 없잖아. 좀 남길 수도 있지. 이봐 이거 하나 따랑 넣고 먹는데 그래서 구독자가 없지만 이것도 내리자. 이거 라면 먹을 것도 아닌데 김치 올려놓고 뭐하니. 그렇지 않아요? 라면 먹을 것도 아닌데 어차피 안 남기고 다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맛있네.
제가 맨날 막 연예인분들 다이어트 지나친 뭐 가식도 안 좋지만 지나친 다이어트도 안 좋다 하고 막 하잖아요. 뭐 먹방 하시는 분 뭐 니코나 석자지 뭐 니가 뭔데 뭐 남을 까냐 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는 마음에서 네,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이거 질질 끌고 가가지고 소리 날 수 있겠다. 네. 편집 잘 해야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나? 이거 제가 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딸이 묶음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먹더라고. 그리고 지금 냉동실에 치킨 통닭이 제가 평소에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통닭이 엄청 있는데 보고 있니? 엄마 네 얘기하고 있다. 요새 뭐 그냥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하면 되지 닭다리가 없어서 먹기 싫으니 옛날에는 날개도 먹더니 뭐 어디 가면은 다리만 딱 먹고 연골까지 먹어요. 연골 연골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안 남겨주고 다 먹고 나머지는 안 먹어요. 아니,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너무하지. 엄마도 엄마들도 삐지거든. 아니, 삐지거든. 엄마들도 삐지거든.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데. 그래서 냉장고에 지금 많아요. 통닭이 순살도 아닌데 날개 이런 천사 날개가 없고 다리 없고 막 이런 애들 많아요. 어쨌든 이것도 묶음 패키지 산 거예요. 굳이 하나만 사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을 욕한 자식을 디스하는 엄마를 보고 계십니다. 무자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쁘긴 해요. 뭐 삼춘기, 뭐 중2병, 2춘기, 아 7춘기. 아마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 파트를 나눌 것 같아요. 또 파트 1, 파트 2. 근데 파트 2에는 먹을 게 너무 보일 게 너무 없는데. 그래서 딱 맥주 클라우드부터 딱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맛있냐 이거? 원래 과자를 이렇게 딱 하면은 빨래집게로 딱 꼽아 놓거든요. 다 안 먹으니까. 근데 오늘 안 꼽았어요. 뭐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다 먹네. 맛있네. 과자 과자 맛있네. 진짜 맛있다고? 제가 이제 요 남은 거 요거만 마시고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거 뭐 보일 것도 없는데 딸랑 이거 남겨놓고 술 먹은 사람이 술 주정하는 방송 같아요. 술 주정하는 거 같아서 이건 아니다. 얼른 요거 마시고 또 빨리 먹으면 더 빨리 채운데 요거 마시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막 빨리 먹으라고 해가지고 또 막 또 계속 빨리 먹으면은 아 천천히 먹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있어. 그래도 빨리 먹을게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 맛있다. 감자 진짜 몸에 안 좋아요. 사실 진짜 감자 몸에 안 좋아. 조금 천천히 먹고 편집하면 되니까. 제가 예전에는 요 초콜릿 하나 있으면은 진짜 맥주를 한 통 요 맥주를 한 통을 다 먹고 이랬어요. 안주 안 먹고 술만 먹고 이랬는데 부질이 없어요. 감자 이거 몸에 안 좋고 뭐 하지만 먹을 땐 즐겁잖아. 다크 초콜릿 이것도
조금씩 먹었는데 옛날에. 너무 영역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진짜 요거 딱 마시고 대략 한 요정도, 요정, 아 요거 보이네. 요정도 남았는데 이제 요까지만 먹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영상 볼 것도 없는데 이거 찍어봐야 좀 민폐인 것 같아서 남은 거는 제가 영상 안 돌아갈 때 혼자 그냥 마시면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막장 같아요.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뭐 몇십 분을 찍는 거야. 어떤 사람은 라면 막 열 몇 개를 먹어도 십몇 분에 끝내던데. 이게 양아치지고요. 그래도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뭐 끝까지 시청해주실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다른 분들 영상 보러 가셔도 돼요. 왜 양이 이렇게 많아? 이만큼 남았네 이제. 여기서 달랑달랑? 응. 사실 이거 안주도 필요 없는데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는 이렇게 할까? 처음부터 이것만 먹는 걸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겠죠? 그래도 시청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아. 취한 거 아니고 이거 캡사이신인 거 알고 어? 안 보이는구나. 이거 캡사이신인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캡사이신인 거 알고 있고 케찹을 좀 더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지만 참 프로페셔널하지 못해. 지가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이 남은 거는 제가 그냥 너무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혼자 이 남은 거 없거든요, 얼마? 응? 계속 나오네? 요만큼 있네, 요만큼. 요만큼 있네. 요만큼 남았네요, 요만큼. 요거 김 빠지면 넣으면 될 것 같기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쵸? 어? 다 따랐어. 결론은. 하여튼 이제 이거는 제가 마시고 즐겁고 쾌적하고 재미가 있는 이런 영상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정말 혼자 술 먹고 지랄하는 이상한 영상을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요. 예. 근데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혼술하다가? 근데 저는 약간 동변성년 같은 에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혼술 할 때 뭐 그냥 그래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요거 먹고 마칠까? 요거 맞자니까 요건 먹을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감사드려요. 네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맛있는 거고 지금 살짝 배가 불러서 한 번에 이렇게 원샷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는 저거 긁으면 안 돼도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 오늘도 입만 꺼내놓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돼? 그러면 오늘도 입만 꺼내놓고 맛있게 잘 먹었고요. 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